네, 안녕하세요. 미가TV입니다. 오늘은 램 레벨 1500 헤미 5.7리터 엔진 차량 살펴볼 건데요. 2020년식 램 레벨이에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그 1500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트럭인데,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램 레버를 살펴보기 전에 자동차 옵션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엔진은 총 4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스탠다드 엔진은 3.6L V6 MDS 24밸브 VVT 2토크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305마력에 37.2kg 토크, 그리고 전기 모터가 12.4kg의 가속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5.7L 8기통 헤미 MDS VVT T2토크 엔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엔진은 395마력에 56.7kg 토크, 전기 모터가 18kg의 가속을 도와줍니다. 이 엔진의 옵션 가격은 1695불. 세 번째로 3.0 V6 터보 디젤 엔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엔진은 260마력이고 토크는 66.4kg 토크, 그리고 이 엔진의 옵션가는 4995불입니다. 네 번째로 5.7L V8기통 헤미 MDS VVT 엔진. 요 엔진은 395마력, 56.7kg 토크, 그리고 옵션가는 1495불입니다. 트럭들이 덩치가 커서 이제 초기 응답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그 모터들을 이렇게 좀 달아가지고 그 초반 토크를 좀 도와주는 요런 식의 엔진을 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토크 엔진이라는 거 이제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홈페이지에 연비는 따로 이제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5.7L 8기통 엔진은 이제 MDS 엔진인데, MDS란 멀티 디스플레이스먼트 시스템의 약자로서 그 힘이 필요하지 않은 고속주행에서는 8기통 중에 그 4기통에만 연료가 공급이 되어 이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필요할 때 악셀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토크가 걸리게 되면 자동으로 8기통에 모두 그 연료를 공급해줘서 연비와 파워를 자동으로 상승시켜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미션은 우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탠다드로 들어가는 트랜스미션은 8단 스피드 오토매틱 850RE 트랜스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3.6L V6 24밸브 VVT 엔진, 요 엔진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은 이름의 미션입니다. 8단 스피드 오토매틱 8HP 7호 트랜스미션. 요건데, 두 번째 미션을 선택하면 5.7L 헤미 엔진에만 적용이 되고, 세 번째 트랜스미션을 선택하게 되면 엔진이 3.0 디젤 엔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요 차이는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850RE 미션은 독일의 그 GF사의 미션이고, BMW, 집 랭글러, 그리고 알파로메오 요런 이제 차들의 주로 이제 휘발유 6기통 엔진을 쓰는 차들의 이제 주로 쓰이는 미션이고, 8HP 7호 미션은 애스턴 마틴 8기통, 그리고 BMW X5, X6, 그리고 BMW 7 시리즈, 그리고 램 트럭, 그리고 랭글러 디젤 모델, 요 모델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미션입니다. 램 레벨 기어비는 3.92이고요. 그다음에 에어 서스펜션은 1805불에 이제 추가로 옵션으로 장착 가능하고 앞뒤 총 4개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연료탱크는 33갤런 연료탱크를 이제 추가할 경우에 445불이 추가됩니다. 순정은 26갤런이에요. 그러니까 좀더큰 연료탱크를
이제 추가할 경우에 그 옵션가가 445불입니다. 날씨가 춥거나 이렇게 할때 엔진하고 엔진 오일을 좀더 이렇게 빨리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엔진 블럭 히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95불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레벨 1 이퀴프먼트 그룹이라는 옵션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레벨 1이라는 그 이제 옵션 이름인데 나중에 이제 레벨 2도 있고 레벨 12도 있어요. 그래서 옵션 이름이 되게 헷갈리는데 레벨 1부터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레벨 1은 사이드 미러 이제 히터 기능, 따뜻하게 해서 눈 녹이는 거, 그리고 자동 접이 기능, 그리고 도어 트림에 패널 있는 거, 그리고 앞좌석에 그 히팅, 엉뜨라고 그러죠. 그거 엉뜨 있는 거,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이제 히팅, 따뜻하게 핸들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파워 어드저스터블 페달. 네, 이 파워 어드저스터블 페달 그 옵션은 핸들이 틸트 스티어링이 이제 되잖아요. 그 사람 체형에 맞춰서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페달도 사람 이 다리 길이에 따라서 이 틀려지기 때문에 페달, 브레이크랑 액셀레이터 페달을 앞으로 이렇게 당겼다가 뒤로 이렇게 밀었다가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파워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 옆에 있는데 그 버튼을 아래 위로 이렇게 누르면서 페달을 앞 또는 이렇게 뒤쪽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유리 성에 제거, 그리고 선바이저 조명, 그리고 거라지 도어 오프너, 그 선바이저에 그 거라지 도어를 그 오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듀얼 존 히터 에어컨 양쪽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조절 가능한 거, 그리고 8.4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제 장착이 가능하고요. 이 옵션가는 2,000불입니다. 그리고 레벨 2라는 옵션이 있어요. 레벨 2. 레벨 2는 레벨 1의 옵션에 다음의 기능이 더해집니다. 115V 리어 아울렛이 있고요. 그다음 미디어 허브 두 개의 USB,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레인 센서 와이퍼, 리모트 키리스 엔트리. 그러니까는 키키 이렇게 없이 그냥 그 주머니에다 넣어서도 바로 이렇게 문 열리는 그거, 그리고 그거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리모트 엔진 시동, 리모트 엔진 시동 걸수 있고, 시큐리티 알람, 이렇게 도난 방지 알람, 이렇게 이제 이런 기능이 들어가고, 요 옵션가는 3,000불이에요. 그리고 레벨 12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레벨 12는 레벨 2 옵션에 이제 다음 사항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개의 하만 카돈 스피커, 그리고 버켓 가죽 시트, 럭셔리 버켓 가죽 시트, 그리고 12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이렇게 들어가고 요 옵션가는 2,995불. 그러니까 5불만 넘으면 3,000불이에요. 그래서 레벨 2 옵션에 레벨 12 옵션을 더하면 옵션가만 6,000불 정도 이제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랙 어피어런스 패키지 이런 건 있는데 요거는 그올 블랙으로 차를 외형을 좀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 램 그릴 배지, 그 앞에 그릴에 써 있는 램도 다램 글자도 다 블랙이고 18인치 휠도 블랙 휠, 그리고 모든 그 레터링이나 배지가 다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검은색 앞범버, 플레이트, 그리고 헤드램프 베젤도 블랙. 그리고 바디 컬러, 도어 핸들, 뭐 검은색 검은 핸들, 뭐 흰색은 흰 핸들, 뭐 이렇게 좀 옵션이 이렇게 있는데 바디 컬러, 도어 핸들 이런 게다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톤 페인트, 차체가 모노톤 페인트로 이렇게 칠하게 되고 요 페인트에 관련된 옵션은 나중에 나오고요. 하여튼 요 블랙 어피어런스 패키지는 525불입니다. 옵션 가격이. 그리고 트럭 베드 유틸리티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트럭 베드에 그 옵션이 추가되면 달리는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네 개의 카고 타이다운 그 후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수 있는 거, 걸어서 짐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거 그거 있고, 그다음에 테일게이트 베드 스텝이라고 해서 그 발판 발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스텝 있고요. 그다음에 픽업박스 라이트라 그래서 그 뒤에 짐칸을 비춰주는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트럭 베드에 이제
그 카고 디바이더라는 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뭐 한국말로 보면 격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옵션이 있고요. 이 옵션의 가격은 350불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옵션으로 Safety and Convenience Group. 근데 요거는 이제 요새 나오는 모든 차들에 달려 있는 거죠. 다들 아실 거예요. Adaptive Cruise Control, 그리고 이제 Stop and Go 시스템. 그래서 이제 서 있을 땐 시동 자동으로 꺼지고, 브레이크 떼면 시동 켜지고, 그리고 Auto High Low Beam Control이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그 하이 빔, 로우 빔, 그 조절하는 장치가 달려 있고, 차선 유지 장치 있고, 추돌 방지 장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895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은 컴포트 컨비니언스 그룹. 요거는 이제 운전석 메모리 시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웨이 파워 럼버 어드저스터블 드라이버 시트. 근데 요거는 이제 허리 부분에 이제 그 위아래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그 시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 허리 부분이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시트가 달려 있는 그 시트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8웨이 파워 드라이브 앤 패신저 시트. 요거는 뭐 이제 좌석을 앞뒤 조절, 뭐그 좌석 앞부분을 위아래로 조절, 좌석 뒷부분을 위아래로 조절, 뭐 등받이 각도 조절, 뭐 이렇게 각도 조절하는 걸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8웨이 파워 드라이버 앤 파워 드라이버 앤 패신저 시트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자동 메모리, 그리고 2열 열선, 그리고 테일게이트 열림 스위치, 그리고 이제 그 무선 키로도 두번 눌러서 열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110볼트 아울렛, 그리고 두 개의 USB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옵션가가 또 695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은 로드 토잉 그룹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사이드 미러의 길이를 양쪽으로 자동으로 이제 조절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동이 아니고 이제 스위치로 조절할 수 있어서 그 트레일러 사이즈에 따라서 그 트레일러가 큰 게, 폭이 큰 게, 넓은 게 달리면 바깥으로 이렇게 좀더 사이드 미러를 길게 해서 그 뒤에를 잘볼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일러 브레이크 컨트롤이라고 해서 트레일러 브레이크의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0부터 10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 트레일러가 이번에 무겁다. 그래서 한8 정도까지 플러스를 눌러서 브레이크의 강도를 조절했으면 밑에 큰 스위치를 안쪽으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설정을 완료하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옵션입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트레일러를 달고 가다가 이제 무거웠을 경우에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이 옵션을 선택했는지 설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확실하게 그좀 시인성을 주려고 이런 스위치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옵션은 400불에 선택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이제 컬러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옵션은 특이하게 차량 색깔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틀려집니다. 우선 모노톤은 검정색 모노톤은 100불이에요. 그리고 회색 톤은 이제 약간 진한 회색, 덜 진한 회색, 뭐 그다음 진한 회색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회색은 200불입니다. 그리고 파랑은 파란색으로 차를 선택하면 100불이고 신기하게 빨강색하고 흰색은 공짜예요. 이렇게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고, 투톤 컬러 반을 잘라서 위아래 색깔을 다르게 할수 있는데, 윗부분이 회색이고 밑부분이 이제 검정인데, 요거는 옵션가가 200불이에요. 그리고 파랑 검정, 요거는 100불이고요. 그 다음에 빨강 검정 또는 흰색 검정, 이렇게 아래 위로. 근데 요 옵션은 또 공짜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특이한 옵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블 데칼 앤 스트라이프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짐칸 배드 뒤쪽에 레블이라는 글자랑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 옵션이 495불인데 이거는 이 설치되는 데칼에 비해서 너무 좀 비싼 것 같아요. 495불이면은
야,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물론 멋있긴 합니다. 근데 요거랑 또그 레벨 후드 데칼, 그래서 그 본넷에 또 데칼 그 글자가 들어가는데, 요것도 495불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개 하면 거의 1000불이 되는데, 저 같으면 요거는 사지는 않고 그냥 뭐 이베이 같은 데서 따로 주문해서 붙일 것 같습니다. 요런 옵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휠은 18인치에 8인치 휠이 포함되어 있고, 요건 옵션가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타이어는 275에 70에 18 올테리안 타이어 포함되어 있고, 요것도 옵션가는 따로 없습니다. 블랙 사이드 스텝 옵션이 695불. 그리고 멀티 펑션 테일게이트라고 그래서 제 영상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 3대 그러니까 3분의 2를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그 테일게이트예요. 그는 아래 위로도 열리고 양쪽으로도 열리고, 이건 나중에 영상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그 테일게이트 옵션이 995불, 거의 1000불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램박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것도 995불인데, 요거는 아이스박스 역할을 할수 있는 또는 공구함 역할을 할수 있는 박스를 자동차 그 뒷바퀴 윗부분에 그 베드 쪽에 이렇게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것도 옵션이 995불입니다. 그리고 베드 커버, 그러니까 위에 그 짐칸 위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덮는 뚜껑, 근데 요것도 695불. 아, 이건 옵션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프레이 베드 라이너, 그 트럭 베드가 이제 쇠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쇠에다가 이제 그 차체 색깔로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검은색 그 마찰력이 있는 페인트 같은 거, 그런 걸 칠해져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옵션이 595불입니다. 럭셔리 가죽 버킷 시트, 요게 1545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보면, 5인치 디스플레이는 깡통에 이제 추가 금액 없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4인치 디스플레이는 레벨 1, 2000불 또는 레벨 2에 3000불 옵션을 고르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8.4인치 디스플레이에 이제 내비 옵션이 들어가면 그 1395불인데, 그 내비만 들어가는데 1395불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2095불인데, 요거는 레벨 1 또는 레벨 2 옵션을 선택을 해야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벨 2 옵션에 12인치 옵션을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 이 옵션가만 5,095불이에요. 아, 요건 좀 많이 비싼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9개의 스피커 서브우퍼 시스템 요거를 달면 695불. 요렇게 옵션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럭셔리 가죽 버킷 시트 옵션이 1,545불입니다. 그리고 9개의 스피커 서브우퍼 시스템이 695불. 그래서 이 옵션 두 개를 선택하면 합이 2240불인데, 여기에 12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2095불이에요, 옵션가가. 그래서 12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요거는 근데 또 레벨 2에서 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벨 2 옵션가 3000불을 더하면 요거는 7335불이 되는 거예요, 옵션가가. 그러니까 그 가죽 시트, 럭셔리 가죽 시트 버킷 시트 고르고 서브우퍼 고르면 2240불에 10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2095불. 거기다가 근데 10인치 내비게이션은 레벨 2에서만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레벨 2 옵션가 3000불을 더한다고 치면 총 7335불입니다. 7335불, 이 옵션가만. 근데 하지만 그 레벨 12라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19개의 하만 카돈 스피커랑
그다음에 럭셔리 버킷 가죽 시트, 요건 똑같죠. 그리고 12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 옵션가는 2,995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레벨 2 옵션가 3,000불에 레벨 12 옵션 2,995불을 더하면 총 5,995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7,335불하고의 차액은 1,340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을 버킷 가죽 시트랑 9개의 스피커 서브우퍼 그리고 내비게이션 10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지 말고 그냥 레벨 12 옵션을 선택을 하면 1340불을 아끼면서 9개의 하만카돈 스피커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럭셔리 버킷 가죽 시트도 할수 있고 12인치 내비 디스플레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런 거는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요런 데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잘못 고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램 텔레매틱스 위드 버라이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통신사 그 버라이전 핸드폰 통신사죠. 한국으로 치면 뭐 SKT 요런 건데 요런 거랑 같이 이 회사랑 협력을 해서 자동차의 방문지, 지역 정보, 자동차의 상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체크를 해가지고 자동차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요게 1년에 800불, 3년에 960불, 5년에 1920불. 요렇게 옵션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 요거는 좀그 개인정보가 줄줄 샌 듯한, 감시당하는 듯한, 요런 좀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한국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버라이전이라는 회사는 그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미국의 통신회사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돼서 한국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 옵션으로 이제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 1495불, 그 다음에 파킹 센서 그 레이더 그래서 495불,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 595불. 요런 옵션들이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모든 그 옵션을 다 넣으면 차량 가격은 66,780불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환율로 한 8천만 원 정도 차가 되고 요 차의 깡통 옵션,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깡통 옵션 레벨의 가격은 44,740불. 그래서 요새 환율로 5,38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우선 레블이라는 이제 트럭은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램 1500이라는 미국 트럭들은 그 이제 모델별로 이제 에디션별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똑같은 트럭이라도 이제 여러 가지 에디션이 있어가지고 그 고르는 재미를 이렇게 더해주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라레미도 있고 레벨도 있고 롱혼도 있고 비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이제 2020년식 램 레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바로 옆에 그냥 일반 1500이 있는데 일반 1500하고 벌써 높이 차이가 조금 나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 높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얘는 일단 오프로드로 이제 약간 튜닝이 돼서 나온 차예요. 순정인데도. 그래서 약간 높이 차이가 있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타이어가 이제 구디어 랭글러 타이어가 MT 타이어가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요거 지금 타이어 사이즈는 275x70x18, 18인치 휠 이렇게 타이어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단 여기 본넷 보시면은 이제 본넷이 벌써 일반 옆에 보시면 그 일반 1500하고는 아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여기 이제 후드스코프 이런 게 이제 여기 앞에 양쪽에 이렇게 두 개씩 있고 그리고 이 엔진 가운데 쪽에도 이렇게 있어서 참 터프하고 그 멋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1500은 여기 이제 엔진 본넷 그 양쪽에 이렇게 배지가 있는데 배지가 이제 여기 없고
이 후드스코프랑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마치 하나 이렇게 통째로 같이 디자인 된 것처럼 해서 여기 1500이라고 돼 있어요. 헤미 5.7리터. 그리고 저 배지가 이제 검은색으로, 얘는 이제 다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 있고, 이 앞에 보시면 전면적인 룩도 다 이제 크롬으로 이제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램 내부는 완전 딴차 같아요. 보면 일단 크롬이 하나도 없고 다 이제 블랙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은 요거 이제 엔진 그릴도 모양이 아예 틀려요. 이게 굵게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가 있고, 거기에 이제 검은색 램 글씨가, 램 레터링이 붙어 있고요. 일반 램은 이제 크롬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모양이 아예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타이어가 이제 오프로드 타이어가 붙어 있으니까 일반 1500이랑 볼 때도 차이가 확연히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견인 후크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 무광 이렇게 페인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옆면을 보실까요? 차량 옆면 보시면 이제 휠 타이어 똑같은 사이즈로 앞뒤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랭글러에서 새로 나온 그 타이어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 타이어가 275에 70에 18인데, 그 듀라텍이라는 새로 나온 모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모델인데, 이제 메이드 인 USA인데, 이거 타이어 보니까 2019년 28 주차에 만든 타이어네요. 그래서 이런 랭글러, 그 듀라텍, 구디어 랭글러 듀라텍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도 그 일반 그 1500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일반 1500은 이런 식으로 사이드미러가 좀 작은데, 얘는 옆쪽으로 조금 더 길고 볼록 거울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1500은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볼록 거울은 크게 나와 있고요. 뭐 적재함 길이는, 그 트럭 베드 길이는 일반 1500하고 사이즈는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이제 그 트래픽 감지하는 레이더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일반은 그냥 빨간색인데 얘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배기 파이프도 다 이제 다른 1500은 크롬인데 이건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륜 구동 4x4 배지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램 레벨이라고 써 있고요. 히치 리시버,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커넥터들은 뭐다 똑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배드도 다 이렇게 코팅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짐을 그 결박할 때 쓰는 레일이 양쪽으로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짐을 실은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편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램은 이제 코팅이 안 되어 있는데, 램 레벨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배드를 비춰주는 라이트, 그 뒤에 창문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램 레벨 인사이드 안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죽으로 이렇게 안에 되어 있고, 기본 구성은 이제 구성은 똑같죠. 같은 1500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카본으로 약간 이런 액센트가 들어가 있고, 스위치 종류는 뭐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램 레벨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체가 조금 더 높아서 좀 타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12인치 내비게이션, 요거는 롱혼하고 이제 옵션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에 좀 시트만 틀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가, 변속 스위치가 다이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다 이제 인테리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깥쪽하고 약간 깔맞춤을 한 듯한 그런 컨셉입니다. 스위치들도 이렇게 거리지도어 스위치, 각종 수납함들, 요 수납함들은 이제 다 똑같죠. 다른 트럭들하고 1500하고 이제 다
일반 1500하고 다 똑같아서 용량실에 옮기고 여기 이제 무선 충전 핸드폰 충전을 수 있게 돼 있고 USB 스위치들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이제 뒷문 역시 이렇게 되어 있고 카본으로 여기 포인트 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똑같은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올리고 나서 근데 여기 좀 이렇게 수납함 하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뒤 밑에 공간은 뻥 뚫려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납함이 이렇게 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바스켓처럼 빠져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공조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뒤에 또 USB나 USB-C 이런 건또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내리면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트럭에서 가장 특이한 게이 뒤에 여기 이제 테일게이트인데 여기 이제 램에서 2020년식 새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건데 이제 기본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열리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고 이게 또 가운데 분할이 돼서 이 밑에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 3분의 2가 이렇게 왼쪽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여기 레버를 또 당기면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짐을 실을 때 이게 좀더 편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이렇게 앞으로만 열리는데 이렇게 반반씩 3분의 2, 3분의 1씩 이렇게 쪼개져서 열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 얘를 먼저 이렇게 닫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닫으면 이런 식으로 테일게이트가 닫히고 열면 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열리게 되겠습니다.